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독성 있는 맛 고구마 생채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세요. 깨끗이 씻은 고구마 두 개가 500g인데요. 양쪽 끝을 날려 줄게요. 흠집은 도려내어 주면 됩니다. 고구마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껍질 채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심이 있는 경우 세로로 썰면 질길 수 있으므로 가로로 썰어줍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먹어야 항산화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고 하니 삶거나 굽지 마시고 찌지도 마시고 생으로 드시면 좋아요. 채썬 고구마를 절이지 않으려면 얇게 썰어 주어야 해요. 채를 썰어서 녹말을 뺀다고 물에 담그기도 하는데 그냥 담아도 좋아요. 작은 청양고추, 홍고추 한 개씩을 잘게 썰어 주세요. 대파 반 개도 잘게 썰어 줍니다. 사과 4분의 1쪽은 껍질째 채 썰어 줍니다. 배 4분의 1쪽을 더 넣어도 좋아요. 채썬 고구마에 사과를 넣고 고춧가루 2스푼과 새우젓 반스푼, 멸치액 2스푼을 넣어 고춧물이 잘 배이도록 그리고 간도 잘 되도록 버무려 주세요. 고구마와 사과는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해요. 다음은 양념을 할 건데요. 잘게 썬 대파와 고추를 넣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매실액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반, 통깨 한 스푼 반, 식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맛술은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 주죠. 고구마는 발암 억제 효능이 브로콜리, 피망, 무보다도 단연 1위로 높다고 해요. 장 기능과 대사작용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느새 먹음직스러워졌죠? 한번 먹어볼게요. 새콤달콤 자꾸 먹고 싶어지네요. 고구마에 열을 가하면 항산화 작용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암을 잡는 킬러 고구마, 이제 고구마 생채 자주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